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답니다. 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죠? 예. 국민의 법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청문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이제 뭐 대단히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까? 어떻게 예.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선출직들은 재단 신고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그와 관련돼서 중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그보다 더큰 자리이고요. 무려 10억이나 되는 재산을 신고를 누락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럼 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본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하시는데, 10억 정도는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감하게 살았다. 이 말씀이 돈 1억도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 찌라는 거고요. 10억 재산 못 만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못 찌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규칙 다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몰랐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있는 죄를 없는 걸로 판결해 주신 적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법한 일이잖아요, 지금.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아무튼 저희 뭐 불찰입니다. 장녀의 그 증여세 탈루 문제가 앞서 지적이 됐습니다. 증여세 탈루가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주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증여세 대상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예. 결과적으로 지금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맞죠? 제 딸이 코로나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5천만 원 이상이 된 거고, 1,8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고 확인이 된 건데, 증여세 아니, 납부하시겠습니까? 저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증여세 납부 대상이 맞다면 당연히 납부해야 되지 증여 않겠습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가 한창 판사로 일하던 2002년에요. 성남세무서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일현 씨에게 압류 처분을 했죠. 후보자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운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공문서에 보면 징세라고 하는 분류 제목이 있습니다. 압류의 이유가 세금 체납입니다. 공직자이던 시기에 후보자가 일가의 납세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징세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렇다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 부분은 사실은 뭐 시간도 오래되어 가지고 아마 정확한 자료 제출하시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 자기 의무를 다 못하셨는지도 정확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후보자 일가 그 10억을
10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옥산, 주식회사 대성자동차권, 두 가족회사의 총 10억 이상의 비상장 주식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가족회사가 일부 언론 취재에 따르면 같은 회사인데 세금 문제 등 운영에 유리하다라는 이유로 법인 쪼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두 회사가 별개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PPT 보시죠. 이 회사가요, 실제 부산에서 나눠주고 있는 홍보물, 인쇄물입니다. 이미 대표회사가 같고 사내이사가 모두 같고요. 모두 그 처갓 쪽 가족회사인 옥산, 남양산, 대성자동차가 자매학원이다 라고 한 표현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계셨죠? 예. 이걸 통해서 세금 회피, 노동법 위반 등의 편법, 불법 의혹이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보자와 후보자 일가는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불법적인 뭐 처남이 운영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몰랐다. 예. 부산 북구의 만덕동 160번지 토지 국세 심판 관련해서요.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이 주식회사 옥산의 양산시 상국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후보자의 지금 재산이 72억이고요. 당시에도 수십억 원 됐을 테고 처가쪽 재산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가 본인이나 후보자의 땅이 아니라 2.5% 주주에 불과한 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아무리 주식회사 옥산이 폐쇄적인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익이나 회사법인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는 가족회사를 사실상 처가의 사금고로 활용한 행태이고 배임의 소지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1인 회사의 횡령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남이 하는 회사 운영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처남 문제가 아니고요. 배우자가 은자당을 회사 땅으로 본인의 재산이나 본인 땅이 아니라 회사 땅으로 물켰다고요. 2.5% 지분밖에 없는 회사 땅을. 왜 회사에 그런 부담과 불이익을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마 그 회사는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아마 관련자들이 제 처와 제 처남 두 분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저래 된 모양인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부인 배우자가 이런 대인행위와 관련된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아무런 책임을 내는 거 없다? 저는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영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